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2년 이제 우리 구역 예배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들을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교재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2월 달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메시지 나간다면은 여러분 앞에 부분들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지금 교재 제일 앞에 나와 있는 24, 25 영원의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또 다르게 교재를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서론에서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또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이 정말로 복음에 대한 체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거든요. 복음은 그리스도죠. 이 사실에 대한 체험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강단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사실 먼저 복음부터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음 알아야 세상도 나도 알 수 있고 복음 알아야 영적인 존재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 알면은 진짜 영적인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또 실제로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전도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여러분 구역의 모든 구역 식구들도 사실적인 복음에 대한 체험들이 있도록 이 일에 좀 심부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이게 미래가 보이죠. 이 미래가 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체험되면은 24, 25 사실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면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 갈등하는 것도 복음 체험이 못 돼가지고 그렇고요. 모든 것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 복음 체험이 못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다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올바른 복음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들이 우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비운동할 때에 뭔가 영적인 사실에 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방언을 강조했잖아요. 그 방언 강조한 이유 중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나마 그게 한 5, 6개월은 가는 거예요. 그 여윤이, 영적인 그 여윤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데 이 복음 체험은 사실 복음 체험은 그때부터 모든 건 다 끝나버려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경우 오해하고 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사람 관계 속에 얼음 당하고 전부 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복음 체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에 대한 복음 체험에 대한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또 말하면 수준이 낮은 것고 자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 이 복음 체험에 대한 고민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느냐. 늘 복음을 듣는데 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이 복음이 뭔가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는, 멀리만 느껴지는 것. 복음 듣잖아요. 늘 듣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서 멀리만 느껴지는 것 왜일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 선포되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고민들 있죠. 복음이 멀리만 느껴지고 또 복음 전하는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서 복음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게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맞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나는 거기에 대한 실감이 안 나요. 사실은 맞는 말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간증들, 포럼들 들어보면은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럽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은 저거 결국 자기 합리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늘 듣는 복음인데 내게서는 멀리만 느껴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그게 내게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사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데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데 당장 뭔가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복음의 말 맞는데, 맞는 말 아닙니까? 정확하게 복음, 여러분 복음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는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실은 뭔가 체험했다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보증 포럼하는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주는 것들 참 은혜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또 한편은 부럽죠. 그러니까 내게는 없으니까 은혜다 싶고 참 부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가만히 어떤 머리 돌아가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을 가요. 자기 합리화 아닌가? 그 복음 아니고도 뭐 그거 체험할 수 있는 건데 자기 합리화 아닌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건 진짜 복음으로 자기가 체험하고 누리고 은혜로서 고백하는 건데 아니 뭐 그게 복음이라 하냐,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어떻게 하면 체험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중병 걸리면 체험해요. 암 진단 딱 받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중병이 딱 걸리면은 복음 체험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체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하나님이 중병 줘가지고 복음 체험하기를,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아, 저 말씀 들으면서 아, 내게 맞구나 하는 생각, 맞구나 하는 마음에 그런 부분이 딱 오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우리 교회는 워낙 입이 무거우셔서 아멘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아멘 할 때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아멘 하죠. 그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 영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통합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는 변화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복음에 대한 부분들 놓고 뭔가 당장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복음 듣는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 은혜 받는, 한마디로 아 맞구나, 아 맞아, 아멘, 그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갱신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제가 어제 그 다 마치고 나서 강원 렘넌트대 특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녹화를 했어요. 오늘 이제 강의 랩런트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시간표 보면은 류목상 강의가 1강, 2강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있어 제가 특강이 나가요. 제가 그 시간 맡을 때만 너무 부담스러워요. 강의를 다, 어르신 메시지를 다 했는데 또 특강을 이렇게 하라니까. 또 목사가 특강 뭐 있겠습니까? 사실 메시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메시지 다 했는데 또 제가 뭘 한다니까 이건 좀 늘 항상 찌찌박 아니다 싶은 생각도 나요. 그리고 또 이제 특강을 놓고도 이제 어르신이 신봉선 이렇게 이렇게 방향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주시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 루 목사님은 전체 흐름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렘넌트들 붙잡아야 될 한 부분 한 부분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세요. 근데 제가 어제 있는 특강을 놓고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인도받은 부분들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정도 되죠. 그때부터 우리 교회 출석했으니까 결국 우리 교회 밖을 제가 모르는 교회 다른 교회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목사까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진행된 우리 교회 성인급부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훈련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신비운동 산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방문하고 막 했던 거 우리 렘넌트들 학생 때도 주일학교도 어레이 여름방학 되면 수련회 되면은 배사장에 가서 밤에 마지막 캠프파이 하면서 방문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부분들 그걸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 그 다음에 전도폭발 여러분 올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폭발 하다가 이제 다락방을 딱 접했거든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폭발도 전도를 위해서 훈련되어진 것인데 사실 실제로 외워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둘씩 줄씩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사실은 내가 누리면 안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도폭발하면서도 많이 전도하러 다니기는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 교회 전도폭발까지 갔느냐 하면은 여러분 전도폭발 임상 단계라고 있어요. 그 단계가 가다가 그 가는 그 순간에 그 단계 갔는데 그만두고 다락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 원로 목사님 메시지 막 받고도 와서 부교육자들에게 메시지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근찰을 모아가지고 제가 기억납니다. 비슬산에서 기도원에서 나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락방 운동한다. 왜냐?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근찰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다락방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훈련들, 그런 어떤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 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속에서 가졌던 기도 제목들을 쫙 정리하면서 제게 응답으로 보여지고 누려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늘 어떻든 교회 흐름, 교회가 나가는 말씀 흐름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 그게 내게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고 응답으로 누려졌어. 발견되었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이것 때문에 축복받았다.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든 교회 흐름 속에 있었고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내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었구나.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전 전도 운동에 이 일에 신분하실 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 부분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 내가 교회라는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갈등도 고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흐름 속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의 축복된 만남 내게 있어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중직자들을 만남 교회를 사랑하고 중직자들이 복음을 사랑하니까 그 속에서 나라는 후대 나타나는 후대란 열매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가 마음이 딱 회복돼요. 여러분 뭐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응답이 아니라 또 역사에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흐르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하나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아멘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 이게 맞구나 하는 순간순간마다, 모르겠으면 제게 있어서 진짜 응답들이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내가 교회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속에 있었으니까 정말로 교회와의 만남, 복음을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가지고 복음 세워가는 교회와의 만남, 여러분 교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교회와의 만남, 그게 중직자들이 진짜 우리 교회 중직자 붙은 분들 없어요. 다른 데 나가보면 없어요. 사실 다른 교회 중직자분들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 바라보면서 참 하나교회는 참 진짜 축복받았다고 이야기 다 해요. 이런 중직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교회가 축복 속에서 있고 또 정말 중직자들이 주의 종들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운동 딱 하니까 그것을 보고 누가 일어나느냐, 그게 렘넌트들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렘넌트들이 그냥 렘넌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중직자들이 얼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느냐, 그 속을 그걸 보고 일어나는 것이 렘넌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은 그런 응답들이 쫙 있는 부분을 보면서 내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길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영혼도 복음을 체험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도, 여러분의 영도 복음 체험하기에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스스로 어떤 면에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착각 속에 있으면 복음이 체험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체험해야 될 것인가? 그 이전에 복음을 체험하기 전에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착각 속에 빠져나와야 복음이 체험되어져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많은 상처들도 있고 많은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이거고 복음은 따로라는 거. 이것과 복음이 연결이 안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렇게 숱하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 정말 알고 보면 여러분 이게 복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축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축복인데 이 복음 연결이 잘 안 되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복음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생각. 여러분 사실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단이 이 부분을 못 보게 해요. 복음과 연결되는 이 사실들을 악한 사단이 못 보게. 그래서 늘 고민하고 늘 어려움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답이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말에서 말씀은 듣지만 말씀 따로 나의 문제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에 뿌리 내리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린다는 말은 바로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 따로 내가 문제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체험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말씀이구나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들이 안 되지. 여기서 많은 갈등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꼭 복음 체험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어떤 그런 체험을 나름대로 그림으로 딱 가지고 있어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병 났고 뭔가 귀신 쫓겨나고 이런 간증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간증하는 어떤 진짜 육신적인 것인데 그게 영적인 것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체험하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체험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도 이런 데 보면은 간증자들 나오는 간증하는 거 보면은 뭐 병 나왔다 뭐 그런 걸 숱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걸 그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병 안 나와도 상관없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난 게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귀신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스도 답을 얻고 나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답을 얻고 나면은 내게 있는 문제도 그게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경우 옛날에 간증했던 그런 부분들, 간증들은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뭔가 모르게 그림으로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빨리 착각에 좀 벗어나고 있는 거, 나야 하는 것은요, 내가 늘 복음을 들은 것으로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복음을 들은 것과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늘 여러분 복음을 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뇌가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그걸 다음에 또 들으면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뇌가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는데, 뭔 말 하겠어요? 실제로 체험이 없는데,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들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뇌에 그렇게 돼요. 복음을 들은 그게 내가 복음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체험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부분들 이미 메시지 가운데 답 나왔습니다만은, 다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구역을 놓고 여러분 자신들을 놓고 여러 방법, 여러 방법이라 할 수 없죠. 여러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어떤 면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들은 복음이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이 작업이 묵상 속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묵상 속에서 복음 가지고 묵상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체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느냐? 물론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죠. 주일 메시지 좋습니다. 한 줄 정리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전도자 룸 목사님 말씀 주시는 부분들 가운데 평생 항상 누릴 것, 보좌의 축복, 393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보좌를 실현시킵니다. 393 이 세 가지를, 393을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축복, 성경 66권에서 가장 귀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생각하고 있죠. 이거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알게 되면은 모든 일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면 내게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보여져야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아니라 진짜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받을 것이다 응답이 올 것이다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나의 24시 응답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응답이 올 것이다 앞으로 저렇게 응답이 올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응답의 사람이라니까요. 왜냐?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사람들이 응답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응답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응답 올 것이다 저렇게 응답 올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답의 사람이라는 사실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보좌 축복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이 안에 내용들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부분들만 알아도 돼요. 이게 보여지고 이게 깨달아지면 아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게 안 되지면 늘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393 보좌의 축복을 놓고. 제가 금요 전도학교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이 보좌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게 바로 삼초월의 역사로 그게 바로 삼초월이 결국 우리에게 삼생명이 심어지는 역사로 그래서 결국은 나와 업과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연결되어지는 삼전무후무의 역사로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게 2, 3, 7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지고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3생명의 역사.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이게 나로부터 현장으로 이게 나로부터 교회로 흐르고 전달되어지는 삼전무후만 역사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보좌를 실현시킵니다. 바로 강단을 통해서 실현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통해서 실현시키고 앞으로 모든 렘넌트와 미래를 통해서 보좌를 실현시켜 나가고 계세요. 이게 3시대예요. 3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그 하나 RUTC 예배 때에 생각노트라는 부분들을 우리 영상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매일 거기 보면은 노트에 보면은 삼구상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매일매일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메시지가 없는데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낮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9시까지 놓고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3시대 역사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여러분 들으시면서 읽기도 하고 이걸 내쉬면서 전달하라는 거. 만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여러분 직장에 이것을 전달하고 들으시면서 이것을 전달하고 이 보좌의 축복을 아홉 가지, 세 가지, 3, 9, 3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것을 또 내뱉으면서 전달하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속에서 힘도 얻게 되고 치유도 일어나고 갱신도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이 부분들 속에서 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늘 항상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집중하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시선을 주께 드리고 정말 여러분 시선을 주께 드리면은 이 부분들과 집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 일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 축복.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것. 이거 축복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사실 지금 우리 구역 공간은 원래는 읽으면 되도록 돼 있어요. 누구나 읽으면 되도록. 오늘도 한번 보세요. 읽으면은 그냥 읽어주면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만큼 쉽게 전달했어요.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이 읽으면 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좀 이따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만 또 제가 읽으면 되니까 읽어드리겠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그 이전에 이 안에는 진짜 성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함으로 개개인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우리 자신들이 이 부분이 되어져서 힘을 내고 우리 자신들이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그게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이런 삶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내시는 거죠. 그게 전달됩니다. 전달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 안 되는가? 내가 혹시 이 부분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이 안에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 우리 현장을 놓고 현장 회복이라 했잖아요. 현장을 놓고 이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윈도 받아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교재 보십시다. 24, 25 영혼의 기도응답 시작 제일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 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24시예요. 24시. 24시 기도하고 24시 기뻐하고 24시 감사하라. 그러면은 이 응답이 가능하면은 평생 뭐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강단에서도 렘넌트들 대상으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어제도 오후에 말씀드렸죠. 미래 캠프는 언약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언약이에요. 미래 캠프는 언약이고 기도 캠프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서 힘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란트 캠프는 뭡니까? 전문성입니다. 불신자들이 보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문성입니다. 달란트 캠프. 이걸 항상 세 가지 캠프가 되어지면은 사실은 이게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되어진다면은 거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가 될 수, 이 안에 있으면은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랑트 캠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가지로 단어를 이해하면 됩니다. 언약, 기도, 전문성. 언약, 기도, 전문성.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힘을 얻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일이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달란트라고. 특기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 일, 그게 달란트라고. 달란트 원래 그 뜻이에요, 사실. 그럼 본론에 보십시다.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본론 보십시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 먼저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어떤,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아니까. 문제만 아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을 아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 이 답을 찾을 만큼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뭡니까? 세 가지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자꾸 살아나도록 힘을 얻도록, 이게 우리에게 자꾸 살아나도록 힘을 얻도록, 언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자꾸 살아나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때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세 가지 생명이 자꾸 살아나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뭐 이 힘도 없는데 뭐 바르게 살라, 착하게 살라, 열심히 하라, 안 되게 돼 있죠. 이 힘이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모든 현장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새로워지는 갱신을 하는 것이다. 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갇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기도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 자기가 방해해요. 진짜입니다. 아무도 안 방해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누가 방해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갇힙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게 있는 부분들이 갱신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문제가 맞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고,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이다.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인데 쓰임은 받지 못한다. 문제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찾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했어.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전무후무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거를 3생명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진짜 기쁜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 주신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나게 되고 237의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내게 업의 교회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주어지니까 감사하라 말씀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서 결론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면 된다. 복음의 색깔과 능력.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색깔이 나오는데 이 색깔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말에서 드러난 것도 있지만은 은밀하게 말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아, 조금만 같이 있어보면 아 어떤 색깔이다. 아무리 이거는 포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색깔은 나옵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색깔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안 봤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면은 그게 색깔이에요. 아, 이 사람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면서 이 사람 뭔가 있구나. 그게 색깔이 났어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능력입니다. 성령, 능력, 큰 확신. 이 축복을 먼저 누르고 있으면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 우리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응답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 결론 맺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게 영적 상태예요. 응답은 그 뒤에 따라온다는 거.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기뻐할 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영적 상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에 대한 사실들이 체험되어지는 만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 응답은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의 여러분 누림으로 여러분 만나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권찰님들이 먼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복음의 역사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구역 권찰님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모든 구역 현장에 전달하는 귀한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역 권찰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4, 25 영혼의 응답으로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내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 나오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우리 권찰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는 우리 현장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람을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며 또 말씀 운동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찰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권찰님들 머리 위에와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들, 자녀손들 위해 모든 구역, 섬기는 구역들 위해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